게임만 하는 컴퓨터가 4에서 5년 사용한다고 성능 저하가 많이 생기나요? 자, 일단 제가 게임 관련된 얘기 하나 해볼게요. 그냥 뭐 건너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잘 되던 게임이 4, 5년 지나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과거에 배그 같은 경우 8700K 같은 그런 CPU로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8700K로 배그하면 개답답해서 컴퓨터 개 부셔버리고 싶거든요. 네. 예를 들어 글카까지 같은 사양이라 치고 왜 과거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게임하는데 X일까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업데이트라는 게임들은 사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최적화를 다시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킹덤 언더파이어라는 게임 혹시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고 같은 게임인데 그 게임 같은 경우는 해상도에 따라서 최적화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최적화를 원래 다시 해야 돼요. 특정 시점이 되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최적화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클라이언트에다가 그냥 그 업데이트 된 것들을 그대로 붙여버려요. 그럼 로드하는 양이 늘죠. 로드하는 양이 많이 늘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는 그대로인데 변한 게 없어. 윈도우도 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했다고 치자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뻘짓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클라이언트 자체가 무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예로 좋은 예들이 뭐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서든 어택이라든지 뭐 그런 게임들도 있고 뭐 3D 게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그는 뭐 최적화가 기본적으로 X 게임이죠. 근데 최적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X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정리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끝난 것들도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손을 못 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엔진도 구형이고 막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에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고요. 하드웨어는 성능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벤치 프로그램 가지고 측정하잖아요. 온도만 정상이면 똑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임이 너무 무거워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졌다고 느낌을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도 그렇습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지가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최적화를 하는 거는 소홀하게 하고 업데이트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